했는데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또 계시면 괜찮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죠. 천자문 지금 등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자문 등록하신 분들은 특별히 두 명씩 더 해보세요. 아니, 천자문이 항상 사람이 넘쳤는데 이해가 지금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만 떠나라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불이나케 아침에 더군다나 어제 아까 개강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 아까 그 반칠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시, 그걸 보면서 아, 조금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살리는 공부라라는 측면에서 자,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원문 문장 이 저기 뭐야 얘기해가면서 하면은 깝깝해 하실 테니까 그래도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불이나케 중용에서 일부 구절들을 뽑았고 그다음에 논어에서 그두 문단 뽑았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앞서서 아까 그 반칠환이라고 하는 분의 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쑥스러워서 제가 손을 안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시다, 대단한 시다. 그 황새는 날아서 황새 그러면 새 종류가 되겠죠.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맹자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실은 자 공자에 대해서 그 성인이라라고 일컬은 아마 최초의 문헌은 어딜까요? 공자를 보고 성인이라라고 한 문헌 어디예요? 지금 맹자니까 맹자일 것 같았죠. 논어 공부 안 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다 하셨군요. 논어 공자에 대해서 성인이라는 건 이미 논어에 나왔죠. 우리 선생님은 이미 당시에 성인이라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스스로가 우리 선생님 진짜 성인이다라고 해서 딱못 박지는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빗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 증자 자사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자그 특히 자사 중용에서는 바로 이제 종주 개념에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박으신 분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자 성지지 시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인 가운데에서 딱 시중하신 분이다. 자고 이래로 성인들은 많이 있었죠. 자, 요순 임금과 하은주 3대 사망들이 전부 다 성인에 해당되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맹자가 자, 오히려 이분들보다도 훨씬 나으신 분이 공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자생민 이래로 미지유이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 일찍이 있지 아니했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그래서 공자를 일컫는 말 가운데 바로 유명한 단어가 바로 이게 있죠. 저 곡부에 가면은 중국 곡부의 공자 사당에 가보면은 강희제가 쓴 현판이 바로 이게 있습니다. 생민미유라. 바로 이게 바로 맹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부터 공자만한 분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최고의 으뜸으로 삼죠. 자, 맹자의 이 말씀에 그 힘을 입어서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했느냐. 저 송나라 때 들어서 주자라고 하는 분이 공자에 대해서 개왕성 계략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 개왕성 그러면 지나가신 성인을 이으시고, 그 다음에 레학, 그죠? 앞으로 오는 우리 같은 이 후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공자에 대한 칭송은 자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 생민미우만한 말이 없고 조금 더 길게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보다도 더 대성 지성선사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해에 논어대관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또 맹자에서도 대성 개념도 설명드렸는데 착착착착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지금 외운다고 해서 공부 되나요? 어거지로는 못 외웁니다. 왜? 머리가
늙었다고 핑계 대실 건가요? 전혀 아니 그러신 분이 여러분들 보셨죠? 저기 계신 분. 대학을 잘잘잘잘 잘 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분 어디 가셨나요? 천자문 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들, 두분다 오셨네요, 오늘. 자, 머리가 노쇠한 게 아니라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 특히도 이 뜻글자 공부면 하면 할수록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적절히 윤기가 돌아가지고 아주 아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치매라고 할때 치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치. 병들역 자입니다, 이게. 자, 언덕에. 병들면은 옛날 사람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들 대체로 어디 가냐? 고맙습니다. 예. 저 양진역에 가서 이렇게 앉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앉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햇볕 쬐고 양기운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되냐? 병이 들었는데 어디에 병이 들었느냐? 예. 바로 지혜로움에 병이 들었다. 이 소리. 이게 치매예요. 치매 걸린 사람들 횡설수설하죠. 다시 말해서 이 지혜로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분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 특히 뜻글자에 대한 한문으로 이루어진 유학 공부를 공부할까요? 이걸 공부 많이 하면 절대로 치매 걸릴 일 없습니다. 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치매 걸릴 일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이런저런 이치, 어쨌든 뭐 두루두루 이치를 깨닫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단순히 여러분들 독서에서 될 문제, 아까 보니까 참 노원구청 맨날 보면 뭐 행복은 습관이라, 행복이 습관이에요. 제가 입 다물려고 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지금 그 저기 뭐야, 이른바 방침에 의거해서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습관은요. 습관은 뭘 습관해야 돼요? 공부하신 분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죠? 이걸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책만 읽어서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 책만 읽은 사람들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만 읽으면 뭐 합니까? 꿰일 줄을 모르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치를 모르는데,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일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한일이죠. 일이죠. 공부하는 사람, 나 그거 알아. 뭐니? 그럼 한일이야. 뭔데, 그게? 하나라는 소리야. 맞아요? 하나가 하나예요? 아닌데요? 우리 한 가족인데, 우리는 하나다 그럴 때 어디 하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몰라요. 일, 그러면은. 이것뿐이 일인가요? 세 개가 모이면 뭐예요? 삼이죠? 그럼 일은 뭐냐? 만물을 다 덮고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그죠? 그죠? 천지인 삼재 가운데 제일 큰 것, 큰건 가운데서 한 덮고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그 일은 뭐다? 하늘이다라는 뜻도 나옵니다. 하늘이 또, 아까 좀 태극기 봤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부호죠? 저절로 안 해. 그럼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음부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 하나, 한일 해놓고 알았다. 외웠다. 이거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치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라고 하는 걸 공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배워요? 아무튼 뭐 나머지 사람들은 알고 아까 손 천자문 보면 몇 분만 모를 겁니다. 학 배운다. 배운다. 저 논어에 있다 보면 자, 맨 뒤에 보면 학이시 스치면 불력 연화 공자가 이랬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논어 마치 아는 척 얘기합니다. 뭘 배웠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이거 뜻글자죠.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누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어, 주어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내가 배웠다 그러면, 나 배웠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는 건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걸 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르쳤으면은 그대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 글자로는 가르치다. 영어로는 뭐예요? 소리 글자니까 teach한다, 그죠? teach죠. 우리 배운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learn한다 그러죠. 그뭐 배우고 뭐 이게 learn에 뭐나 이거 l 이 뭐예요? 갑자기 맞나요?
이거 배웠나요? 우리가 배우다 그럼 비읍하고 애하고 이거 배우나요? 소리 글자는 그냥 옛날로부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을 그냥 이런 발음 기호로 썼다 이프님. 이거 전부 다 발음 기호들이에요. 그죠? 발음 기호에 쓴 겁니다. 이거는 뭐냐? 소리 글자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한자를? 뜻글자. 네. 뜻글자라 그럽니다. 그럼 뜻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을 담았느냐? 배운다라는 뜻을 담았겠죠? 가르친다라는 뜻을 담았겠죠? 그럼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올때 힘들죠? 일정 정도 수준 나가면은, 이거 보면은, 제일 쉬워요. 왜? 이치까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머리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뭐 아무리 서광문 배웠다 그랬다, 쟤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문화적 풍토 속에서 나온 학문들이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 풍토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쪽 걸 갖다가 내려 배워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낯설어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어거지로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고등학교까지 어디예요? 저 대학교까지 뭐하러 공부한 거예요? 정말 헛돈 쓰고 헛고생 무지무지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갖다 쏟아부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갖다 끌어다 써먹기는 해야 되죠. 배웠던 수학 가운데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있죠? 공약수만 찾으면 되겠죠? 공통되는 거, 뭐뭐가 있던가요? 뜻이니까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거, 뭐가 있어요? X자요? 아버님 X자 그랬으니 뭐 괜찮아요. 뭐 저거 X. X자가 두 개나 있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들 자자가 있나요? 네. 그렇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거 보통 요 글자 옛날에는 지금 우리 요렇게 쓰지만 요게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씁니다. 그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같은 거죠? 뭐 10이나 X나 옆에 조금 돌리면 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우리 요거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저 공부한 사람들. 효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효. 그효 그랬더니, 효를 가르치고 효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 더 나가야죠? 그 효가 뭔데? 유학은 이게 공부입니다. 그 효가 뭔데? 그죠? 그 효가. 그 아까 X 그랬습니다. 요즘 X라고 할 때는 뭐예요? OX 퀴즈 하니까 X 그럼 뭐예요? 틀렸다 표현이죠. 어디 영어 X자가 틀렸다라는 표현인가요? 그냥 문자일 뿐이죠. 자, 우리는 그냥 X가 아니라 자, 글자가 요런 글자가 있고 요런 글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두 개가 가다가 만난 거죠. 만난 겁니다.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만났다. 만난다라는 말 다시 표현하면 또뭐 사귀다의 표현이죠. 어디서? 구석에서 음습한 데 가서 가운데에서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사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귀면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데 뭔가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마음이 같아요. 동심이죠. 그렇죠? 그 동심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아이, 저것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 주 한번 쳐봐. 그거 동지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뜻을 같이 하면 동지죠? 그 동지가 좋은 뜻을 가지면 동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을 같이 한다. 동심 동덕. 이렇게 표현하죠. 뜻이 나쁘면 그 동지는 뭐가 돼버려요? 도둑놈들이 돼버리죠. 사기꾼들이 되죠. 자, 이거 어려운 얘기들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동심 동덕.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천하 동인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 동심지언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내는 말은 길이 단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기투합해서 야 이놈의 세상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쳐버리자 할 수가 있겠죠. 한두 명 갖고 안 돼요. 그런데 그 동심지언하는 최소한 그 여진 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3명, 1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또 뿌리는 이쪽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카롭기가 쇠와 같다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저기 말이야, 통심, 동덕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금난이라는 말 아시죠? 금난지교. 바로 금난지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귀면은 이미 어마어마한 거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귀는 가운데서 뭔가를 낳는 거죠. 아까 같은 마음, 동심, 동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사람 사이고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귀면 뭐가 나와요? 하늘에 지금 아까 제가 지뢰 보호해서 아주 추운 가운데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추운 가운데 양기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끊임없이 계속 햇볕을 비춰주면서 따뜻한 기운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땅속으로 들어간 따뜻한 양기운을 받고 땅속에서는 이미 뭐예요? 아, 조금 있으면 더욱더 따뜻해지니까 양기운이 많이 올 테니까 나갈 준비하자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까 지뢰 복귀의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이 형태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태극기 요거 들어가 있죠? 참 다행히도 우리가 주역 강의가 참 편한 것이 뭐예요? 태극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태극기를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자, 주역의 건곤 감 일을 모른다. 모르니까 맨날 뭐 해요? 태극기 집현하고 있죠. 그죠? 그 뜻을 제대로 알면 태극기 감이 못 듭니다. 항상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이른바 황금개띠라고 하는 사람들. 공자님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호용이 불화. 그죠? 용맹하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기패야 난이라. 그 패단이, 그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뭐예요? 호용이 무례죠. 아, 호용이야. 예만 있고, 아니, 용만, 용기만 있고, 예를 모르면 또 역시 그 패단이 뭐냐? 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그죠? 그렇게 용감하기만 하고, 예라는 게 없으면 뭐냐? 세상? 어지럽힌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황금개띠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 무식하니까 그죠? 용맹하기만 하고 무식하고 그냥 마구잡이 써 대죠. 세상 어지럽히죠. 자, 몸으로는 우리 백성들 뭐 하겠어요? 이 국민들 어머 그런가 보다. 예, 올해는 황금개띠예요. 뭐 하나 살까요? 금거북이 사두지 말고 올해는 황금개 하나 사다가 저기 금고에다 넣어둘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돈이 비싼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거 땅이죠? 그래, 주역의 괴 모르면 안 돼요. 주역의 괴를 모른다. 누가 아니라? 대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국인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여기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지금이라도 회복하세요. 그죠? 지금이라도 회복하면은, 자, 죽어서 저 하늘에 가서 저 조상별 면목이 있을 겁니다. 회복. 자,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건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다. 아니, 우리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워낙이나 그동안에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자식들 가르쳤습니다. 뭐 전통이 뭔지, 뭐 전통이 뭐밥 먹여주던가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슴없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애들 열심히 학교 보냈죠. 자, 이제 미군정 치하에서 서구 이론들을 갖다가 모든 교육체를 다 짰죠. 누가?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통이 밥 먹여주지 않았죠. 그렇죠. 서구 공부 열 더군다나 유학만 갔다 와 보세요. 대학의 교수 자리 따놓습니다. 정치인들 저 어디로 나가는데 따놓습니다. 전통이 유학이 밥 먹여주던가요? 안 먹여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랴? 유학은 나라를 망친 나라다. 저 유학을 버려야 우리가 산다. 서슴없이 책제목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세력이겠습니다. 자,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그런가 보다. 맞아. 저 사람들, 저기 서양 거 가지고 왔더니, 부자가 되네. 저 선생님 것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가난하죠. 그리고 열심히 너나 없이 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죠. 된장도 먹고 싶죠. 오징어도 먹고 싶어요. 이런 거 갖다가 뚜껑만 열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가? 돈좀 있어지다 보니까. 야, 내가 우리나라 음식 김치 먹겠다는 니들이 왜 시비야? 호텔에서도 마구 까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저 한국 사람들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호텔에서들 김치도 내놔요. 역시 돈이 좋긴 좋습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위력을 부리려고 더 로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야, 너네 거 뭐니? 물어보죠. 거기서 뒤통수 한번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유학 간 사람들, 거기서 하는 사람들, 야, 한국이 뭐냐? 이거 얼마나 지금 그때 대답을 못 해요. 내거 좋은 게 뭔지, 너네 거 좋은 거 뭔지를 대답을 못 합니다.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알려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옛날 할아버지가 무슨 책을 남겨놨는데, 불쏘시개 안 했으면 다행이고, 엿장수한테 안 팔아먹었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 보려고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저 누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고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글자 좀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뭘로 써 있느냐? 그러면 또 초서로 쓰여 있어요. 초서는 저도 잘못 읽었습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도 누가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저제 시골에서 예, 그냥 있는 분들 근근히 어찌어찌 점이라도 쳐가면서 그다음에 남의 사주팔자라도 봐주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을 끌어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죠?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이분들 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읽어야 되고, 그냥 여기서 토라도 틀리면 큰일 나고, 그래서 따라서 읽고 암송하고 이러면 또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서구적 저 공부 방식하고 딱 맞아가지고 무조건 읽고 외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학 공부하자 그러면 뭐예요? 어후, 그거 고리타분한 거안 해. 여기 유학 공부 고리타분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 빼놓고는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이 뜻글자라고 하는 건 지금도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글자들입니다. 요거 느낄 줄 알면은 공부 웬만큼 되신 분들입니다. 왜? 글자마다 그 속에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이건 X가 아니라 이제, 만나네. 사귀네. 우리가 깊이 서로 사귀다 보면 처음에 겉으로만 사귀면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걸 지적해주던가요? 안 해주죠. 기분 나쁠까 안 해요. 웬만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서로를 알게 될 때쯤 되면서 너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속에는 뭐가 되나요?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에 다스린다. 그게 이제 대학에 보면은 친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친하여야 백성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백성들이 아, 네, 알았습니다. 따르죠. 백성들하고 전혀 친하지 아니한 저 지도자가 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예자예요. 자, 우리가 말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때 말은 따르라 이런 말이죠. 말은 따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말 하나만 하죠. 그말 하나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따르라.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처음에 했지,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 이제 저 하늘, 처음에는 원래 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지만 공부하는 단계니까 저 위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냈죠. 쥐레복게 해서 이제 추운 겨울 속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면 이게 정월달입니다. 요 정도가 되면 음력 2월달이 돼가지고서 만물이 확 이제 밑에서 싹이 막 나오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만물이 싹 튑니다. 이다싹튼 만물들도 다 자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란 청춘 남녀. 요새는 결혼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애들 또 새로 사귀죠. 모든 짐승들도 그렇죠. 때가 되면 다 암컷, 수컷 다 그저 만나가지고 짝짓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만나는 거죠,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위에는 사귈, 예, 그랬죠. 요 밑에 애들은 또 누구, 여기에 그대로 따라서 했죠. 다 그대로 따른 건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대로 따랐다. 우리말로. 본받는다. 그죠? 자식은 부모를 본받고, 사람은 누구를 본받고,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고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유학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식은 부모를 본받고, 자,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커서 크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이름에서 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대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대학 공부가 대학 공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면 사람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학의 도입니다. 그 유학의 도, 이걸 다 누가 만드느냐? 자식이 배우고 제자들이 공부하고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의 도의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부모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죠? 나를 낳아서 나를 자꾸 잘 품어서 키워주고 길렀습니다. 애정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죠. 키워주니까 나도 부모 따라서 나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다 보면 어때요? 오,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해서 부모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생겨나는 그 마음이죠. 자, 모든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할줄 아면, 이거는 뭐냐, 전제는 부모님은 자애로움이, 그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자애로움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면 자식은 자연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길러진 자식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뭐예요?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유학에서는 효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우제라는 거죠. 아우제자인데 그 아우는 자기 형님 공경할 줄 아는 것이고 그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러니까 마음심자 쓰건 안 쓰건 간에 효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교육한다라고 할때 교라고 하는 것은 효입니다. 효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사람 되라 이 소리죠. 좀 사람 좀 다워져라 이 공부입니다. 자, 그러려면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밑에 사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죠? 윗사람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유학의 핵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단히 요새 뭐 유학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복잡복잡한 말들도 표현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표현합니다. 쉬우면 아까 반치라는 시에 바로 그 방식으로만 표현하면 돼요. 자, 물론 이제 깊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윗사람이 그래서 이 옛날에 교라고 하는 거 요즘엔 다 교수들이 많고 교사 전부 다 교사죠. 옛날에 교하는 게 누구예요? 군주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정치 가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치를 확립하는 게 정치가 되고요. 바르게 한다라는 거니까 그 정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교육, 저기만 정치가 바로 뭐냐면은 교화한다 이겁니다.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자, 이것이 최고의 그 통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통치 단계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뭐예요? 너부터 지도자부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해방 이후에 그, 이 권력의 역사들 한번 쭉 보세요. 지도자 제대로 만났던가요? 참 지도자 복 없는 나라예요. 하나같이 올라오면 전부 다 하나씩 다 갖고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저뭐 한동안 그랬었죠. 누구는 그래서 누룽지만 남았더라. 그래서 누룽지를 박박 긁어 먹었더니 나중에 쇠만 남, 밥솥만 남았더라. 밥솥까지 다 깨서 먹은 사람들이죠. 자, 지도자가 오로지 뭐만 찾다 보니까 오로지 이익만 찾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이익만 찾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나도 돈을 안 벌으면 안 돼요. 오로지 이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혈안이 된게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슨 띠가 나오면 뭐예요? 황금돼지, 황금개. 그 다음에 개 다음에 뭔가요? 아, 술해니까 그 다음에 돼지해군요. 그다음에 신해년이군요. 그 다음에 돼지해. 그 다음에 쥐도 그런 황금쥐. 다우등 황금황금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물들었어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 이런 것좀 알아. 알면 제대로 알으면 그렇게 안 쓰는데, 그죠? 요런 식이 돼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일륜지 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선생님, 지도자 내내 못 만났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그러는데, 그 백성들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어떻게 현자가 나옵니까? 이말 당연히 하겠죠. 그것도 답이 다 있어요. 논어의 맹자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선비들이여 궐기하라. 이 소리입니다. 선비들이여 궐기하라라는 건 요즘 말 표현이 되고, 그래서 증제가 한 표현이죠. 이제 춘추시대 말기 때, 공자님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러한 성인이 없으셨으니까, 자, 선비들의 소임을 얘기합니다. 선비들의 소명, 선비들로 하여금
자, 굳세고 굳세어야 된다. 콩이 이렇게 표현했죠. 넓고도 굳세어야 되니. 자, 임중이 도원이라 그랬습니다. 임무가 무겁고 길은 먼이라. 그래서 죽은 뒤에야 그만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이 도를 깨달았으면, 자, 내가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아, 그래서 광고 조금 안 해주면 여기 천자문 시간도, 아니, 아까 천, 뭐죠? 우리 그 천자문, 맞아. 천자문,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기존에 하셨던 걸쭉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만 틀면은 저 일하기 참 힘들어요. 강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 포기하고 물러간다.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한다? 비록 미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은 뒤에나 그만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자, 이렇게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아까 묽게 있었죠? 밝음을 잃지 아니하면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흔히 얘기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듯이, 이른바 이 폐륜의 시대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폐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내 자식, 내 후손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밝게 끌어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 이게 나의 임무다라고 해서 그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용 맨첫 번째 나오는 솔성지위 도라라고 하는 거죠. 하늘, 아니, 천명지위 성. 아까 성품 얘기했었죠. 행복은 습관이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죠? 알고, 그래서 그 성품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 그죠? 하늘이 그래서 부여해준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성품이라라고 했고요. 이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라 그랬죠? 그래, 도. 성품 그대로. 그 성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안 되다 보고 오로지 세상에 이익만 찾다 보니까 나도 뭐가 생기느냐? 악심이 생겨나죠. 불선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도를 버리게 돼버려요. 자, 제가도 가끔 강의 시간에도 표현하지만 도대체 우리 인도가 없죠? 인도. 이 정신적인 인도 말고요. 실제적으로 길에 인도 있는데 맞던가요? 무슨 놈의 나라에 도로를 만드는데 차도만 만들어요. 저 시골길도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 더 도해지도 마찬가지예요. 뒷골목 가면은요, 내내 노란선 다쳐 있죠. 사람 어디로 가요? 거기에 가게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물건 다 있습니다. 사람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이 차만 또 못해요. 물건만 또 못한 게 사람입니다. 이제 물건 취급하죠? 물건보다 못하게 취급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를 그대로 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착한 성품들인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 불선하게 되고, 불선함이 심해지면 악심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회복해야 되고, 솔성지 도. 그리고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도는 이 자연스러운 돌이죠. 도죠. 안 다니다 보면 이 길에 뭐가 나오던가요? 온갖 잡풀들, 잡초들 다 나오죠. 사람들이 잡초 끼면 그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될 일들이 뭐예요? 길 닦아줘야 되죠. 환경미화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것. 도 닦는 거. 이게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걸 뭐라고 한다? 수도지위? 예, 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교예요. 길 닦아주는 거. 수도한다. 그래 놓고서는, 아, 나도 닦으려고 어디 간다? 산에 간다. 유학에서 도 닦으러 산에 간다.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도는 어디에 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요 있는 속에서 도가 행해지는 것이지, 저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 없는 데 가서는 도는 편래야 펴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참다 이렇게 이런, 물론 이제 새해 첫날 표현했는데, 황새가 날아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말이 뛰어서, 또 하나 뭐 했던가요? 말이 뛰어서, 거북이가 걸어서, 그 다음에 달팽이가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그죠? 우리 굴러서 다 거기에 왔더라, 이렇게 표현했던가, 왔더라. 아, 제가 시어를 잘 몰라서 굴렀는데, 한날 한시,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다시 말해, 1년 한 해가 빙 돌아가지고, 자, 제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 이제 봐야 될 내용인데, 이것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우리 태극기에 거꾸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뢰 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위에가 남쪽입니다. 남향이죠? 남이다 그러면 해가 남중하는 것이고 저 위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밝음을 지향하기 때문에 남쪽이 위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방향 표시입니다. 공부하는 데는 항상 뭘잘 잡아야 되느냐? 방향을 잘 잡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길을 가는데. 자, 우리가 일생 한길쭉 가는 인도잖아요. 그죠? 평생의 길을 가는데 길 모르고 내내 헤매고 살았습니다. 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영수만 잘하면은, 그죠?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그죠? 행복은 뭐의 순이다? 그 다음에 재산의 재산순입니다. 이게 맞아요. 괜히 이러고 공부하면 잘 복잡해집니다. 방향 잘 잡아야 돼요. 방향 못 잡다 보니까,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라. 그죠? 그랬더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해보고 났더니.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돈이 다가 아니더군요. 결론이 이게 나타났어요. 왜?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인생의 방향이 잘못돼서 전부 다 돈은 어디로 가? 돈만 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습한 돈을 잔뜩 쌓았죠, 밑에다가. 이거 안 됩니다. 항상 밝음을 지향해서 가볍게 털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도에 나가는 것인데, 자, 우리는 농사지니까 남향해야 돼요. 제가 방향 하나 가르쳐 주면, 그럼 남쪽 뒤가 뭐예요? 아래가 북쪽이요. 그러면 이쪽 왼쪽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볼때 이쪽 왼쪽 동쪽 이쪽은 뭔가요? 서쪽.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세 개나 다 알아요. 공자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거이루에. 그죠? 한 모퉁이를 내가 딱 들어줬는데 불반 삼으면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 했으니까 다 가르쳐야 되겠네 이제. 폐강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방향, 우리 지도에 모든 나오는 방향은 요거죠? 이게 뭐예요? 북쪽이죠? 그 위에 북쪽인 밑에는 뭐예요? 남쪽, 사우스, 영어로 합시다. 그다음에 동 이쪽은 뭐예요? 바뀌다 보니까 웨스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스트가 되겠죠. 자, 요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던가요? 정반대네요. 그럼 얘 눈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틀렸다. 미개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이 반맥해 주느냐? 깨끗하게 버렸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저 바다 건너 물 건너 구라파로 미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만약 우리 국가의 지금 자체 전체의 정체성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 조금 괜찮다면 거기로 와 몰려가고 저쪽으로 와 몰려가고 왜? 그래야 좀 내가 마음붙이가 되거든요. 혼자 살아 그러면 혼자 못 써요, 다들. 자, 이 공부를 해서 군자라고 할때 군자 정도 되면 독립불구라 그랬습니다. 홀로서도 두렵고 두렵지 아니하다. 그런데들 보세요. 전부 다가 당파지어서 다니죠? 이거 왜 그러냐? 혼자 못해요. 홀로서서 뭐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돈쇠무민이라는 말인데 세상을 은둔하여도 내 민망하지 않다. 야, 내가 너 같은 놈들하고 내가 같이 안 어울린다. 이 소리예요. 그죠? 같은 부모들끼리, 벗끼리 같이 뭐예요? 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인데 도는 혼자 나가서 끼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걸 놓고서는 내내 이거를 뭐 절단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농경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모든 글자 원리가 깨끗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뭐냐? 아까 선비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일 얘기했을 때 하나뿐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진다 이 소리예요. 그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양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뭐예요? 음양의 기운이 되겠죠? 그것이 어디로 닿아요? 우리 땅에 닿는 거죠. 그 땅에 닿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이죠? 일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톱질한 거죠? 꿰인 거죠? 공자의 오도는 일이관지라라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도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 이거죠? 양과 음이 사귀는 가운데 이거죠? 이거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 다 있다.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서 인륜의 법도를, 인륜지 도를 구해놨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공부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요 길만 따라 가랬더니. 길만 따라 가랬더니 선생님 이거 돈안 나오던데요. 논어에 나옵니다.
자, 배우는 공부하는 가운데, 녹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 부자로는 살지 않더라도, 나 때가 되면은, 물론 도가 있는 사회에 되겠지만은, 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고달프긴 합니다. 그러나, 자, 경제적으로 조금 고달프다라고 해서 나머지 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꾸준히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길 찾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도반들이 다 모이게 되겠죠. 세상에 도가 회복이 될 겁니다. 아까 지뢰복귀 얘기하니까요. 자, 지뢰복귀가 바로 여기에요. 지극히 깜깜한 가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동지점이 되는 거죠. 자, 동지를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나요? 학교에서. 동지. 잘 외우셨을까요? 외운 대로 대답해 보세요. 동지. 네, 밤이 가장 긴 날. 그리고 나서 그것만 외웠지 옆은 한 번도 쳐다보고 안 봤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하나 가르쳐 줬더니 뭐예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아래쪽도 보고, 물론 나 자신 먼저 봐야죠. 그죠? 자기 자신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좌우 양쪽,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등 뒤쪽까지를 볼줄 아는 게 공부입니다. 속까지 봐야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말로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여전히 동지 그러면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요 순간 머리 땡! 하고 쳐야 돼요. 밤이 제일 긴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밤이 제일 길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대답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우리 제자인 김영삼 대통령 하신 말씀 있죠? 이분 제약에 있을 때, 야, 닭모가지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탄압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딛고 이겨나갈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밤이 제일 길지만 지금부터 뭐예요? 양 하나가 그저 밝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까 그게 지뢰복귀상이죠? 자, 땅속에 순음 속에 어두운 가운데서 양 하나가 서서히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뭐예요?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되면은 이겨요. 그죠? 세 명만 되면 됩니다. 세 명만.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 할 때, 빛과 소금 할때 세상을 바꾸려면은 소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몇 프로 소금? 큰일 났네. 집에서 저기 밥안 하시는 분, 남성분들 안 하. 반찬할 때 소금 어느 정도 집어넣어요? 적당히 몇 프로? 아주 짜게 절이려면 한 20%, 30%안 상하게 하려면 그죠? 안 상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대략 30%입니다. 약간 집어넣으면 3%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 3%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를 이렇게 펴나가다가 도를 펴나가다가 이게 있죠. 그 단단해지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면 자 주역이 새 삼백개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게만 지택 임괘가 돼요. 음력으로 추거리 되는데 임하였다. 뭐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런 거 나오죠. 이거 전부에 몇 퍼센트인가요? 30%입니다. 33% 이렇게 되죠. 그 여성 단체에서 항상 그 여성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우리 어떤 사회 모든 곳곳마다 몇 프로 이를 요구를 하냐면 30%를 얘기합니다. 이 30%가 확보가 되면은 이미 둘이 짝이 됐죠.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씩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비록 작기는 하지만 이제 은밀하게 겨우 하나 나오기는 하지만은 틀림없이 내가 혼자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도를 퍼뜨리겠다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전파를 하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적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파를 하면 그 다음에 옆에 두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모아 나가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 해주더라. 아까 지금 지도자가 그렇더라면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러고 매달리고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깨달은 자들이, 그죠? 깨달은 자들이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맹자가 말한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 자신은 나는 맹자 공부. 나는 선각자여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윤이. 탕임금을 도왔던 이윤이 나는 선각자여 선지자라. 여러분들 선각자 선지자 그랬더니 해방 후에 뭐 그때 만들어진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대단히 중요한 말들 이미 다 옛날 사람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이랄까? 이른바 성경을 번역한다, 뭘 번역한다. 없는 말을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말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선각자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아까 두 명하고 세 명, 두 명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만 모이면 그분이 다시 돼서 이렇게 가고 가.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 좀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그죠?
좀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왜? 소극적으로 또 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시대 내내 이 권력에다 이용을 해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충성을 강조했죠. 그 충성은 나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자 글자 보세요.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잘 서야 제가 서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 세운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중이라는 건 중심입니다. 그죠? 충. 성은 또 뭐냐? 말씀은 자에 이룰 성자예요.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말대로 행하라. 다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건지요. 그러니까 자 이루지 못할 말, 행하지 못할 말은 애초에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겠죠.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누구한테 강요를 하느냐? 지도자한테 강요하죠. 저 지도자가 별 볼 일은 아니, 지도자가 훌륭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도자가 별 볼 일은, 이 충성은 내 스스로가 중심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중심을 세워서 나가면 아, 저 지도자 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무조건 충성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냐, 해방 후에 어디까지 오느냐, 60년대 충효, 충효해 가면서 모든 사람 강조를 했죠. 자기들은 안 하면서, 자기들은 뒤쪽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나냐면, 유학, 그러면 유학은 뭐냐, 충효잖아요. 그죠? 유학의 핵심은 충효입니다, 실은. 근데 이게 충효가 어떻게 되느냐, 훼손돼 버렸어요. 뜻글자가 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 시기 또 뭐냐, 뜻글자 다 폐지해 버렸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 한자를 안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배웠나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행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폐단을 낳는지, 이거 굉장히 그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좀 똑똑해야 됩니다. 그죠? 또 그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국가가 멸망할 것 같다 싶으면 들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해줘요. 지 목숨까지 다 내놓습니다. 최근에 일례가 그런 거 있었죠. 지난번에 아 이게 국가의 뭐야 IMF 사건 나면서 국가 경제가 어렵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나 없이 갔다가 반지 다 줬죠. 그랬더니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난 문제는 일으켰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이렇게 살려요. 여차하면은. 그동안에 그런 권력자에 대한 미움들 싹 사라지죠. 참 묘한 족속들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게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이게 핍박받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유럽에 가고 미국에 한참 갔더니 어느 날 김치 생각도 나고 된장 생각도 나고 나는 뭐지라고 사다 보면은 정체성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 정체성 확보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유학의 그 선비라고 할 때 바로 선비가 바로 그렇습니다. 1부터 모든 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요 괴를 그릴 때 밑바닥부터 그렸습니다. 물괴라고 해도 밑바닥부터죠. 밑바닥부터 기어야 되죠. 하늘이 저 하늘이 저 위에 하늘이 있다고 높아서 여러분들이 하늘 존경해요. 아이고 하는 이인 그러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 때 옛날부터 옛날에 아이고 하느님 표현하는 게 뭐냐. 저 하늘이 모든 걸 다 베풀어 내려주죠. 어디다 땅에다가. 하늘이 저 높다고 혼자 저 높은 데서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이 다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이왕이면 나한테 복도 좀 내려주세요. 그죠? 저한테 뭐냐면 금덩이를 좀 많이 좀 내려주세요. 다이아몬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복을 비는 게 아닙니까. 그 하늘이 그래서 위대하죠. 그럼 땅은 아이고 땅님 해가면서 땅에 대해서도 이제 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경합니다. 왜? 땅은 제일 내 발 아래 있죠. 내 발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쥐는 제일 밑에 있으면서 뭐 모든 만물은 다 길러주죠. 제일 밑바닥에 자기는 올라갈 생각도 안 해요. 제일 밑바닥에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길러주니까 옛날 사람들이 천지자연에 대해서 천지에 대해서 공경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늘이 내려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 다음에 땅이 올려주는, 그죠? 길러주는 그 은혜. 요 두 개를 공부해서 사람도 요걸 닮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뭐냐? 동격으로 놓습니다. 왜? 하늘이 지하물에 하늘이 저 높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네가 베풀어주는, 베풀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죠.
땅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이 베풀어주지 못하면 길러줄 수 있나요? 없죠. 그 사이에서 누구냐? 사람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하늘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하늘을 허공 그러죠. 실지가 없죠. 하늘에 뭐 물건이 있던가요? 거기에 금덩이가 있던가요? 밥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공허한 기운뿐입니다. 그래서 위로 우리가 하늘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공허해져요. 귀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사람이 실지가 있어야 되죠. 이게 땅이라는 거니까. 그죠? 땅이라 실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내가 처음 거쳐야 될 실지 땅입니다. 그 실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지. 그런데 너무 이 실지만 따지다 보니까 뭐예요? 실? 리만 챙기죠? 이 속만 밝아져요. 도대체 남들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요 두 개를 적당히 잡아가지고 요걸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유학에서 나오는 뭐예요? 중용의 도입니다. 중용의 도가 되고, 그죠? 중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여기 됩니다. 이 중용의 도 잡기 힘들죠? 중도파, 중도파 하는데, 이때 중도파들 얘기하는 가만히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양쪽이 눈치 보다가 뭐 하면 이쪽으로 묶고 이쪽으로 묶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공자가 표현하셨죠. 저 날카로운 칼날도 맨발로 밟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든가 해나가? 그 다음에 뭐죠? 저 높은 벼슬 자리도 내가 과감히 내가 떨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도록 이제 공부를,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탄탄히 어디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그죠? 일부터, 하나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일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지금 저 하늘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까 밑으로 내려와야, 그죠? 양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야 그 양기운을 받아서 만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고 높으신 하늘이 저 밑으로 내려오듯이, 강림하듯이, 그죠? 바로 밑바닥부터 사람은 깁니다. 엄마 뱃속에 있어서 나와가지고 기죠? 그러면서 잡고 서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 10가지의 이치를 다 아는 것. 바로 이게 이리관지라 이렇게 표현해. 알아서.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까 이게 독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가 아는 이 일을, 열을, 그죠? 열을 미루어서, 자, 열을 미룬다라고 하는 건, 아, 인생이라 뭐 때로는 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런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미루어서 이겁니다. 하면서, 아까 그 다음에, 아, 누구예요? 제, 얘기했던 반칠환이라는 분의 시. 황새도, 거북이도, 군뱅이도, 말들도 다 한나란 시에 그 자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로 합파해서 가는 것. 그런데 그 속에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다. 이렇게 돼. 바위는 그 자리에 있더라. 중이죠. 중심입니다. 바로 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논어에 나오는 자, 그 위정이 덕. 그래서 위 지도자가 정치를 하는데 바로 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사를 위하는데 덕으로서 하는 것을 비어 북신이 거기서 얻은 중성이 공진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북신이라라고 하는 것. 하늘에 보면 북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북극성이 자리한 그 자리, 우리 아마 그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그 주역반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천자문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걸 가르쳐 드려요. 북신이 제일 가운데 있는 그 별, 북극성이 있는 그 주변에 지극히 고요한 곳인데 그 곳에 있으면 나머지 뭇별들이 그 주변으로 해서 돌아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열 가지를 다 알면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그게 충이 되는 겁니다. 충이 되면 내가 중심을 딱 잡을 줄 알면은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마음, 여심 그러죠? 이걸 바로 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조직을 다스리는 그죠? 예, 그 대표가 되어가지고 두루두루를 다 똑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가 되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일이라는 것이 되고 공자가 말하는 오도는 이리 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 섞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 좋으니까 아마도 다음번에 보면 고3 때 이거 시험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비교해봐라.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어디 대학에 이거 뭐 시험관이나 뭐 하나 나오면 저는 이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습니다. 이걸 유학의 도로 빗대서 보시오. 아까 그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은 황새 그 공자에 대해서 비유한 이 말인데요. 자 기린과 봉황과 태산과 하예와 성인에 대해서 맹자가 비유한 내용입니다. 자 봉황이라라고 하는 기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린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프리카의 목이 길은 그 목이 길은 그 아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마자를 쓴 기린입니다. 말마자 저 앞에도 역시 기린인데 얘는 우리가 상상의 동물 기린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느냐면은 광화문에 광화문 남문에 보면은 광화문 남문에 보면 그 양쪽으로 가운데 정문 말고 정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주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 좌우 양쪽에 보면 말 비슷하게 생기고 한 그 짐승이 바로 기린에 해당됩니다. 성인이 나타나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기린이 되는 거죠. 그 공자 춘추에 나오는 그 기린입니다. 춘추 인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린이 잡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공자께서 이른바 절필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춘추 절필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필이라는 것이 절필에 해당되는데 짐승들 가운데서도 제일 멋지고 훌륭한 짐승 대표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기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짐승을 우리가 주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달리는 짐승 가운데 다시 말해서 네 발로 달리는 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기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린이 모든 주수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새 가운데에서 최고의 새를 우리가 누구로 얘기하냐면 봉황으로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황지어 비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 그죠? 이 봉황만큼 제일 으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제일 저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산들이 있죠. 그 산들 가운데서 최고의 산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태산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태산보다도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이 더 높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해발고도 거의 밑바닥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산입니다. 중국의 산은. 그래서 태산이 태산지어 구질 그렇게 했죠. 언덕구와 질 그러면은 개미두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 가운데서 제일 조금 올라온 게 바로 개미두둑이죠. 개미가 땅 파고서는 지금 바깥으로 내놓은 그래서 모든 올망졸망한 산 모두를 다 합치고서 그중에서 최고가면 태산이니까 태산이 그 구질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모든 물들 그죠? 물에 큰 것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수물하고 하수 그러면은 황하를 얘기합니다. 하수물 어마어마하게 키니까 그 하수물과 그 다음에 바닷물이 모든 물 가운데 행요라고 하면은 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모든 물 가운데에서 바로 하예가 행요에 대해서 같은 유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물것들 가운데에서 얘들이 최고다 이겁니다. 얘들이 최고다. 그러면은 우리 공자님은 그죠 성인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죠 역시 같은 종류다.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신 분이 바로 자 생민 이래로 미지유하라 그죠 잊지 않았다라고 생민묘인 바로 공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그 시에서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다는데 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더라. 성인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두루두루 그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도자가 그죠? 지도자가 굳건하게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 때 그 국민들이 따르는 백성들이 자 편안하게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자 세상에 자 이 폐륜의 사회에 일륜지 도를 제대로 세우려면은 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제가 공부하는데요. 뭐 한글로 뭐를 했습니다. 한글론을 공부했고요. 한글로 맹자를 공부했고요. 전혀 몰라요. 그 번역된 거 가지고는 그 맛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뜻글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더군다나 뜻글자가 남의 나라 글자예요. 그래서 한문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고 중국 문자 그래요.
선생님요, 저기 뭐예요? 한글에도 그 있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면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문자어로 있지 않아요. 그때 중국이라라고 할 때 중국 개념은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라라는 단어가 있었던가요? 나라 이름으로? 중국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생기면서 중국이라라는 중화민국이죠. 아, 저 민국은 저쪽이고. 예전에는 중국?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중국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경전에서 나오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정전법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 땅 분할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땅마다 이제 이렇게도 여기도 돌고 하면서 제후국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제후국들을 쭉 임명을 하는데 그럼 이 제후국들은 가운데 중앙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천자가 있는 거죠. 천자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용어도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가 얘기하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공후 백자 남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 공자 당시에 이 왕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천자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전국시대 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럼 전국시대라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유학 경전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 때 왕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아 대체로 제후입니다. 전부 다가.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제후들을 왕이라 표현할 때는 언제냐면 진시황제가 나오고부터입니다. 진시황제 이후로부터는 황제라고 부르고요. 자, 나머지 저 제후들을 뭐냐 왕으로 봉합니다. 자, 조선의 왕이라고 할 때 왕은 천자 개념이 아니죠. 저 변방의 제후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후국을 거느리는 그 중원 땅의 한 복판에 바로 누가 있다? 천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저 나라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 가운데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중국의 다라 문자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천자가 쓰는 그 중원 땅의 한복판에 이른바 해서 요즘 말로 우리 표현하면 서울말이 되는 거죠. 서울말과는 달라서 이렇게 표현 그거 구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있죠. 요 천자를 주변으로 했던 모든 제후국들은 문자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걸로 통일되죠. 같은 한자로 다 통일됩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야, 우리가 제후국이라는데 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은 제후국 관계들 아닌가요? 지금은 더, 오히려 지금은 뭐냐, 위선이죠. 철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막, 조선 비판하면서, 아, 뭐 명나라에 무슨 뭐 조공을 바치고. 아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저기 말, 대통령 되자마자, 더군다나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가든가요? 그런 조공 관계들 아닌가요? 미국 왜 가요? 우리 좀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조선왕도 마찬가지면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강대국들이 어차피 휘두르는 거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데, 군주가 나가가지고서는 뭐 고개 좀 숙인 게 뭐 잘못됩니까? 아, 자기 백성들 살리겠다면 나가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죠. 그죠? 아니, 부모가 자식들 살리겠다는데, 자식들 굶주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내가 당장 무슨 일이라도 없으면은, 이웃집에 구걸에다 해서 갖다 먹일 거 아닙니까? 아, 요새는 아니던데요. 그냥 없애버리던데요. 참으로 슬픈 사회예요. 참으로 슬픈 사회. 옛날에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최소한의 그 도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올라가서 많이 된 겁니다. 두루두루 올라가서. 그런데 자 이제 제후국이라고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다. 그럼 가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자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연원을 따지고 따지고 올라갔더니 요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 그런가 보다 하니까 아니까 눈으로 본 것 가운데 제일 오래된 문자가 뭐예요? 뜻글자 가운데서 갑골문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갑골문자 앞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은허 그랬어요. 은허가 뭐예요? 은나라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은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멸망해서 없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러한 터에 발굴을 해봤더니 무지막지한 그저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던 거? 거북이 등딱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 거북이 등이라고 하는 건 갑입니다. 아니면 또 뼈다귀에다 사겼다라는 것인데요. 여기다 새긴 글들은 전부 다 뭐냐? 이거는 점치기에서 썼던 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발견되는 최고의 한자의 형태들입니다. 이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왜냐면 사람들도 두루두루 의견 점치고 무조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두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런데 이 의견이 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다 합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점을 치는 겁니다. 두루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차 점을 치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점쳤다 이렇게 돼요. 점치는 점쟁이가 무슨 수로 알아요? 점쟁이 믿어요? 그 옛날에 그 점쟁이들이라 국가에서 쓰는 점쟁이들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치분석가입니다. 그죠? 두루두루 상황 알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천문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천문은 이렇게 기후변화 영향을 미치니까 그 갑골문자예요. 그 은나라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은나라 동이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이족 누구라 그래요? 동이족? 우리 민족이라 그러죠? 근데 맨날 보면 우리가 뭐나 보면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오랑캐 오랑캐라죠. 중공 오랑캐 무슨 오랑캐 융족도 요랑캐요 만족도 오랑캐요 뭐 등등 오랑캐랍니다. 자기들 동이족 그러면서 저 오랑캐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하죠. 지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얘기해요. 동이족 그래서 말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저 조상에도 뭐냐면 동이족 그래요. 말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한자가 그럼 우리 거잖아요. 그죠? 제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순임금도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라고. 네, 순임금도 동이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시라 그랬죠. 아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천자의 땅이죠. 그 여기 500리마다 나눕니다 땅을. 자, 500리마다 나눠가지고 저 2,500리 바깥의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천자가 계시는 동쪽은 뭐가 되느냐? 동이요. 그래서 저 옛날에 문왕 모왕은 어디냐면 저 서쪽에 있는 주나라죠. 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맹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기로만 하면 제가 꾸며낼까 봐요. 제가 열심히 그래서 문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서이가 되고 저 북쪽에 있으면 뭐예요? 북이가 되는 거죠. 남쪽에 있으면 남이. 그럼 저쪽에 그 바깥으로 있으면 뭐냐? 적쪽이 됩니다. 그죠? 이쪽으로 하면 남만족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옛날 천자시대 때 바로 정전법에 의거해서 땅을 나누면서 여기다 이름들을 쫙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방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자문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제발 오랑캐라는 말들 쓰지 말라. 그죠? 그냥 동이족, 서이족, 그 다음에 남만, 북쪽 이렇게 해서 그냥 고 지역, 그 사람들의 그 민족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후대 모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쓰죠. 세상이 자기를 동족 해놓고서는 오랑캐 오랑캐 뭐 그 말이 오랑캐라고 하는 말은 첫자문에도 제가 표현했죠. 울랑카이 해가지고 이게 고려 말인지 조선 촌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고려죠. 고려 쪽에 하도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우 저런 오랑캐 같은 놈 우리가 보면 피해를 많이 당하다 보면 상대방 욕하잖아요. 그죠? 오랑캐 오랑캐 해서 나 괴롭히는 놈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쓰느냐. 오랑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겪으면서 저 중공 놈들 뭐라 그래요? 저 오랑캐 중공 오랑캐 그러죠. 그럼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 미제 오랑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 뜻을 두루두루 볼 줄을 알면은 균형을 갖고 이렇게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쪽 뭐예요? 정치권 얘기는 되도록 안 해야 되는데 저 보수 진보 어떻게 돼요? 특히도 저 보수 쪽이라고 하는 자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죠. 엄청난 사건 하나 일어났죠. 우리은행에서 나온 달력 혹시 보셨나요? 저 어린애가 기가 막힌 그림 그렸다 싶어요. 화면 가득하게 그죠? 도화지 한가득에서 쫙 그랬는데 통일하자 그랬더니 인공깃발 하나 태극기 하나 딱 해놨죠. 애는 전혀 편견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보수당에 참 저 꼴통 당대표가 뭐라니 뭐 인공기가 말이야 어떻게 우리 은행에서 나왔느냐 참 한심해요. 이게 볼 줄을 몰라. 그랬더니 누가 이제 비아냥 그랬죠. 그럼 앞으로 초등학생도 저기 뭐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두루 볼 줄 모르면은요, 그 폐해가 누구한테로 오느냐? 우리한테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야차면 뭐냐? 아, 지금 많이 없,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회주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중국을 모르면은 왜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 얘기하면 사회주의 알아야 되고, 그런데 중국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한다? 시진핑이 이번에 19차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2050년까지 현대 문명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가 했더니 그동안 공부, 우리 도대체가 분석하는 자들 하나 없습니다. 중국 문제 연구한다 그러면 왜냐? 그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 주역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난번에 5년 전에는 뭐라 그랬냐? 최고의 단계를 대동국가 건설하겠다 그랬어. 2050년까지는 대동국가 건설하겠다. 그랬더니 5년 뒤에는 현대문명국가 건설하겠다. 노선 수정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동이라고 하는 주역에 천하동인궤, 그 다음에 화천대유궤,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혁명한다라고 하는 택화협궤, 여기다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냐? 문명사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도의, 이른바 인민을 위한, 그게 뭐예요? 인민을 위한 그랬더니, 인민 그랬더니, 저 선생님은 맨 북한 말만 쓰네. 자, 인민이라는 말, 유학에서 최고의 좋은 말입니다. 유학 경전에 보면 인민, 민인 이 말 많이 씁니다. 그죠? 백성들은 나라의 뿌리라. 그죠? 백성들은 방본, 나라의 뿌리라. 그래서 민본, 본이, 근본이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편안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학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위했다, 위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백성들을 위한 정치 잘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위민정치입니다. 유학은 끊임없이 위민정치를 가리키고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 균등한 분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전법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하고 참 비슷하죠? 참 비슷함. 그런데 제가 같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이전에는 또 다른 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대동사회를 구현하자 그랬는데 지금 현대 문명국가라고 하는 말. 요즘에 보면은 한동안은 우리나라 인문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문학도 무슨 인문학이에요? 서구 인문학이죠. 인문사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주역 천하, 그 뭐 산하 비극에서 나옵니다. 이미 인문이라는 말, 문명이라는 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더군다나 가장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저 중국을 정말들 몰라요. 중국이 그럼 내세우는 그 공산당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 제대로 하려면은 이른바 유학경전 쭉 섭립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지멋대로 조금 조금씩들 언론, 요즘에 언론계에도요, 자기 나름대로도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해요. 찔끔찔끔 공부합니다.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늘어놓으니 얼마나 허풍선이가 되겠습니까? 지가 아는 걸 거기다 막 섞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게 뭐가 돼버려요? 아까 황금 개띠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왜냐? 중국 못 봐요. 맨날 예측한다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나를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이 깊은 공부가 뭐 깊다기보다도 차곡차곡 그 근본이 정립되지 아니한 공부를 하면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유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군자 무본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자 근본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본립이 도생이라 그래서 근본이 바로 세워지면은 도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근본이 바로 세워진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 도 닦으러 산에 간다. 근본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여기서 글자 하나를 뜻글자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글자가 나온 배경이 무엇이고 옛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그 통치학으로 이렇게 나왔는지까지를 보셔야 근본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반쯤 가다가 하면은 뭐예요? 반쯤 가다가 하면은 하나마나. 자, 아까 배우는 데서도 뭐예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않으면 제가 이거는 계속 생각해야 될 공부들입니다. 그 생각도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참 사려 깊지 못하다 할 때 생각이라는 말,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죠. 사라고 하는 건 여기 밭전자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류가 정착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냐면 물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전엔 돌아다닐 때는 물 걱정할 필요 없었죠. 왜? 하다가 만나는 물 마시면 되고 그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농경문화, 이렇게 서구문화하고 농경문화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서구문화는 그냥 거기는 기후가 농사 짓기는 적절치 못하니까 주로 이제 그 고기 육식문화가 발달되죠. 그러니까 가축을 길러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문화입니다. 농사 잘 되는 데 가서 이제 곡식하고도 나누고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곡식 구하기는 힘들고 주로 육류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얘네들은 꺼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래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친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쭉 따져보다 보면 아 역사가 그렇게 됐구나.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좀 바꿔야지. 이렇게 설득하면은 착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을 잘 대해줄 거고. 근데 무작정 이렇게 하자. 하기는 쟤네들한테 그동안 다 한 게 얼만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공부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하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자가 공부 많이 했더니 아이고 갈 것 같은데 증자가 뭐라고 한가? 심광체반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어떻게 된다? 반질반질하게 해진다 그랬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맹자는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앙어배라라는 말. 등 뒤에 등 뒤에 이렇게 뭐 보이더라. 그랬더니 후대 사람들이 저 건너가고 건너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저 광배를 만들어 두죠. 부처님 뒤에다 광배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수님 뒤에다도 훤하게 달덩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이만큼 안 만들죠. 그냥 마음이 실제 그렇게 환하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덕 많이 쌓은 사람들은 환하죠. 환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고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그래 옛날 사람들이 우물 파는 거죠. 그 아까 물 구하는 얘기니까 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유목민은 저 돌아다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물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돌고 돌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을 겁니다. 뭐예요? 버드나무까지 두 개 가지고 물길 찾죠. 그 물길 찾아요. 자연스럽게 그 물 좋아하는 애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수분이 있는다. 그래서 물길을 해서 파죠. 최소한 몇 길을 파든가요? 내 몸에 10배. 열 하면 아까 다 되는 열 하면 열린다 표현했잖아요. 열이라는 한자가 한문에 열시입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은허의 각골 문자라고 봐서 이게 우리 문자라 그랬죠. 더 이상 외래 문자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우리말의 70%, 80% 이거 한자 빼놓으면 말이 안 됩니다. 한자를 안 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 요즘에는 그래서 뭐냐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보고 이러고 해독력이 떨어집니다.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자는 같이 써야 됩니다. 열다라고 하는 건 열십이죠. 열십, 열다, 열리다, 열매 맺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물구멍까지 가려면 얼마를 열어야 돼요? 그야말로 열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열길 물속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전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자 국가의 법과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가운데는 도읍지죠. 조선왕조도 이 방식으로 했죠. 유학을 받아들였으니까. 유학을 국시로 내걸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을 몇 도로 나누고? 8도로 나눴죠. 8도로 나오고 가운데 뭐예요? 서울을 두었죠. 이 서울을 두고 가운데 있는 임금님이 정치하는 공간을 뭐라고 붙였다? 사자 붙였죠. 사정전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샘물이라고 표현해요. 샘물은 누구예요? 샘물은 흘러흘러도 끊임없이 나오죠. 만악말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목을 다 죽여주는 겁니다. 정신은 바로 그러한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정전입니다. 그냥 정치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이거를 그대로 실천해 오는 겁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학이 불사즉 망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배우고도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만하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 공부할 생각들 아우 그거 어려워. 그죠? 사이불학증. 생각만 하고 또 배우지 아니하면 또 역시 뭐예요? 태 뭐라 그랬죠? 아, 위험하다 그랬죠.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왜냐면 지멋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부가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비로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그래도 아침에 바로 써놨으니까 어려우니까 모를 테지만 그래서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면요. 자 이쪽에 맨 아래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한 날이 있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행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우려면 널리 배워라 이거죠. 널리 배워라. 널리 배운다라는 게 뭐예요? 박학지 동방무이죠. 널리 아까 이 추시파비리라고 했죠. 두루두루 동쪽만 배우지 말고 그죠? 남쪽이 뭔지 서쪽에 들은 어떤지 북쪽에는 뭐가 사는지 두루두루 이렇게 공부 동서남북 두루두루 다 공부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공부하라 그랬더니 아 뭐가 나오더라 인위예지 신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신문지 그랬습니다. 살펴보라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그냥 잘 살펴 누가 그렇다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돼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질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멍청해집니다. 왜? 그냥 퍼날르기만 바빠요. 퍼날르 시간에 공부들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다더라라고 해서 엉뚱한 뜬소문만 나갑니다. 그래서 살펴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게 정말 맞아라고 거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맞는지도 확인해.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확인 안 하시죠? 확인하셔요. 제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려면 공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박학지 해야 되고 신문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신사지 삼가. 자 생각한다 이겁니다. 삼가 생각한다 하면 삼가라고 하는 신자에 보면 마음심에 참진자가 들어가 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참진자를 잘 보시면요. 그 재밌는 글자입니다. 참진자의 주역 아니 유학에 사서 삼경 가운데 진만 따로 쓰는 글자 없습니다. 진이란 글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누가 같이 붙어 다니느냐? 마음심에 얘하고 같이 붙어 다닙니다. 마음심에 얘하고 같이 붙어 다니 그래서 삼가다, 조심한다, 신중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뭐 글자를 보면은 고들직자 형태가 되는 거죠. 고들직자입니다. 이 음이다, 이 여덟 팔이라니까 음이니까요. 니은이라고 하는 한자의 니은자는 동북간방, 동북방 산 쪽을 어쨌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아무도 안 보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는 확실하죠. 낮에 새 밤에 쥐 참 많아요. 옛날에 우리 짭새 새 그랬죠. 그 새하고 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다 그 기능 있죠. 저거 옛날 거짓말하고 나 협박해서 모르게 다 녹음하죠. 그리고 나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곡차곡 전부 다 증거물 다 나오죠. 여전히 멍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 나이 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나 증거 있는데 한번 까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겁니다. 옛날에 자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도 항상 신중하라 그랬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직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신목소시 그랬습니다. 열 개 눈이죠. 신목소시. 열 개 눈이다 그러면 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열 개념 아시죠? 사방팔방에서 이 소리예요. 사방팔방에서 너 다 보고 있다. 열 개의 눈이 보는 바이고 여기다 이제 이것만에 하나를 더 추가했죠. 십수소지라 그랬습니다. 열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라. 사방팔방에서 네 하는 행동 보면서 야 저놈 봐라.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쟤 봐라. 아니면 저 사람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목소시 십수소지하니 이렇게 돼 있죠. 군자 표식 기동여라.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간다 그랬으니까 자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나하고 밀실에서 그저 뭐죠 야합해서 어때요 뭐 좀 해볼까 이거 금방 다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그야말로 지금처럼 뭐예요 모든 언로가 제대로 발달되지 언로가 아니라 뭐죠 이런 그 전달하는 매체가 제대로 발전되지 아니했을 시대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공인된 사람들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든가요? 더욱더 뻔뻔해지죠? 더욱더 뻔뻔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뭐냐? 서로 간에 무슨 집단들이 형성되느냐? 이 끝으로 똘똘 뭉친 이 집단들이 그죠? 이른바 인의를 버리고 오로지 이 끝만 찾는 이 족속들이 뭐냐?
전체적인 이 그 위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그런데 항상 누가 밑에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죠. 밑에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가 바꿀 수, 항상 세상 바꾸는 건 밑에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기르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박학지하고 신문지 했죠. 신사지 했죠. 삼가 생각했죠. 그러면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했더니, 저놈 불쌍하네. 저런 인간들 따라다니면 안 되겠네. 아유, 나 공부하러 와야지. 한 명씩 잡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명변지에서 할 만한 사람들 잘 붙잡아야 돼. 명 밝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밝게 분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쟤하고만 놀려고? 아니죠. 독행지라 그랬습니다. 돈독히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돈독히 행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덕이요 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위민정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학이 취지, 배워서 모으고 문이 변지, 그죠? 물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관이거지 이 표현입니다. 공자의 두 가지 다 말씀인데요.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내가 어느 벼슬 자리에 있을 때, 그죠? 너그러움으로써 그 일일이 시시콜콜이 따지고 너 이리 와봐. 소장, 아 뭐죠? 계장급 뭐 이렇게 무슨 뭐 부처장,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뭐 과장급 무슨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백성들을 위한 바로 뭐예요? 어진 정치, 인이 행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독행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너그럽고, 자, 어질게 행하는 것, 백성들을 위한 위민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공부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니할 것 같으면은 뒤에다 이렇게 표현했죠. 겁박했습니다. 옛날 저 성인도 뭐라고 표현해? 유불학연정, 이거죠. 차라리 그냥 공부하지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했지. 이왕 공부한다고 오늘 여기다 발 디뎠으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발 디뎠으면 어떻게 돼야 학지인된, 배울지인데 불능을 불줘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능치 못한 것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불문연정 문지인된 불지를 불줘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묻지 말라.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질문하지 아니할지언정.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와서 이제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질문하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뭐예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을 공부해야 되냐? 5년 공부하고 질문하세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 얘기는 뭐냐? 질문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치가 이러이러이러한데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그건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게 질문입니다. 그냥 선생님 그 글자 뭐예요? 안 돼요. 그럼 피곤해서 저 이거 강의 못 합니다. 피곤뿐만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죠. 아까 제가 그 LA에서 올 그 뭐냐, 그 카톡 문자. 그분한테 급기 지지하여는 1년이라 해서 우리말 발음으로 보냈다 그랬죠. 이번 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24시간 아마 체하고 계셨을 겁니다. 집에 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이걸 보냈는데, 이게 뭐냐?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죠? 힌트는 줬으니까, 이제 중용 20장에서 앞뒤로 열심히 읽었겠죠.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아까 그 반출 안에 그 시까지 놓고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혹 생이 지지하며, 혹 학이 지지하며, 혹 권이 지지하며, 하면서, 그죠? 하여서는 그죠 급기 지지하여는 일이 아니라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뭐냐 다시 한문으로 문자도 잘 보내요. 한문 문자로 해서 쫙 찍어 보낸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서 그냥 이제 이분은 이 내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말. 그래서 물을 묻지 않을지언정 물을 찔낸 부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되며 끝까지 물어 뜯어라 이 소리입니다. 끝까지 물어 뜯어라. 물어뜯고 꼭 선생한테 아니더라도 그래서 물어뜯는 방법이 어디냐 옛날 선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책을 통해서 그죠? 쭉 그럼 예쁜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계속 찾아나가 그게 묻는 것이 되는 거죠. 꼭 말로 묻고 답하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맹자가 나는 뭐라고 하냐 사숙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공자를 사숙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유불사연정, 그죠? 생각을, 생각함을 두지 아니할지언정, 그러니까 생각하지 아니할지언정,
생각할진된 그 사진된 불득을 불줘야 하며 어찌 뭐 생각했다 그러면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그죠? 아무것도 못 얻다. 그 얻을 때까지 하라 이 소리예요. 득도 이렇게 되겠죠. 득도할 때까지. 그래서 얻지 못할 것을 두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유불변이어든 변지를 유불변 변지인된 불명을 불줘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하지 차라리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지랭이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밝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된다. 여전히 뭐 미심쩍은 것이 있는 거 두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불행연정. 그래서 배우고 나서 뭐예요?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행하지 아니할지언정 그냥 그거 아예 공부하지 말고 뭐 그거 뭐 복잡하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할지언정 근데 만약에 네가 행한다 그러면은 불독을 불줘야 하며 돈독히 하라 이 소리죠. 돈독히 언제까지 한다? 증자가 아까 얘기했던 죽어서나 그만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돈독함을 두지 말아야 돈독하지 못함을 두지 말아야 하며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일찌감치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금방금방 또 잘 알아들어요. 부럽죠. 그런데 나는 말이야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라고는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에이 나 머리 나쁜가 보다. 천하에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조금 더디는 거 하더라도 그 머리 나쁜 걸로 표현하자면 누가 나쁘냐? 증자가 머리 나빠요. 여러분들 대학 공부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 증자를 보고 저 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라는 말 뭐냐면 노나라는 자예요. 물고기 어자 말씀원이죠. 노나라는 자 물고기 눈만 딱 꼼뻑하는 거 노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노둔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맹자 아니 공자가 아예 증자를 보고 노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천하의 노둔하다는 그 증자가 그죠 공자의 도맥을 지은 분이죠. 대학을 지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불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이제 자사 같은 얘기긴 한데 그죠 뭐라고 표현하냐 인일능지어든 다른 사람이 한 번에서 능하거든 난 안 되죠. 한 번 저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글자도 못 읽는데 몇 번 하면 돼요? 기 백지하며 나는 10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인칫 능지하다 근데 저 사람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번 하니까 저 사람 되더라. 그럼 난 몇 번 하라? 역시 곱하기 100. 100배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 천진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능차도이면 그래서 과연 그죠? 이러한 도를 이렇게 능히 한다면 수우나 이러한 도를 그죠? 능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우나 비록 어리석지만은 필명하며 반드시 밝아질 것이며 수유나 내가 참 우유부단했죠. 우유부단했는데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필강하니라 반드시 강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은요 얼마나 쑥맥이었는데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고요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초기에는 조금 이제 얼굴도 우울하게 했는데 아직 얼굴들이 밝게 펴져요. 그러니까 심광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쪽에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 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박학지 하며, 신문지 하며, 신사지 하며, 명변지 하며, 독행지인이라. 유불학이언정 학지인된 불능을 불줘야 하며 유불문이언정 문지인된 불지를 불줘야 하며 유불선언정 사지인된 불득을 불줘야 하며 유불변이언정 변지를 불명을 변지인된 불명을 불줘야 하며 유불행이언정 행지인된 불득을 불줘야 하며 인일능지어든 기백지하며 인심능지어든 기천진이라 관응차도이면 수우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승질내면은 분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자 논어의 제1장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뒤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학이 시습지면 본력 연로아에서 때로 배우고 때로 익힌다, 습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한다, 실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때 맞춰서 행동하라 이 소리에, 때 맞춰서 거기에 맞게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분도 이제 공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아서 학이 시습했더니 정말 분력 연로아, 이거 정말 저한테 잘 맞더군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 나죠? 유붕이 자원 막내라 그랬습니다. 유붕이 자원 막내면 본력 낙화 이렇게 표현했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웬만큼 나을 사람들 다 알았는데 저것들이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데려다가 좀 쓰고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제가 도를 확실하게 행할 거 아닙니까? 군자의 입지라고 하는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 하느냐? 행도가 되는 거죠. 도를 행하는 것인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속상한다고 소리소리 질러봤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술까지 마신다. 그럼 스스로가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지 불온이면 이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불력군자호와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덕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공부하시고요. 교재는 그 수업시간 그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혹시 광고 보고 거기 책값 잘못됐네 하지 말고 여기 자체가 이게 잘못되나가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게